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지금 15년 차 PD입니다. PD.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네,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연출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책을 썼습니다. 이기적인 방역, 네, 살처분 백신 딜레마라고 하는 네, 그러고 난 뒤에 네, 뭐 지금 작가 겸 PD 겸 네, 본업은 PD고요. 지금 또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러면 다큐멘터리 PD이신가요? 지역 방송 PD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 대표작이 다큐멘터리가 몇편 있는 거고요. 지금은 뉴미디어 팀 쪽으로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유튜브.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살처분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다큐멘터리가. 그 살처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뉴스에서나 이제 닭 묻고 뭐 가축들 묻는 거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일 생기면 뭐 고깃값이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살처분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릴 적에 예, 제 고향이 대구인데 예,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 기억에 소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어서 이렇게 구덩이에 묻히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그거를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2013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 카이스트의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특강으로 오신 김기은 교수님이라고 포스텍에 그때 이제 광우병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살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PD로서 그래 저런 거는 좀 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상식에 반하는 좀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언론인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당시에 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졌어요. 그래서 충북 지역에. 그 질병이. 예.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살처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취재를 나갔다가 어릴 적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이거는 한번 취재를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취재하시면서 실제 살처분 현장도 많이 가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취재 현장 보시니까.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 저는 안 키웁니다. 안 키우세요? 요즘에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엄청 슬퍼하죠. 그쵸, 네, 자기 가족이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안았을 때 개나 고양이는 따뜻하잖아요. 그쵸, 그 온기를 다 느낄 수 있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실제로 살처분 현장에 가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직접 죽이는 장면을 못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여하튼 질식을 시키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분위기. 예. 그리고 그 사체들이 이제 담겨서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동물들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한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대량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서 막 나오거든요. 예. 처음에는 큰 이렇게 저게 다 뭐지? 그냥 예, 어벙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예. 그리고 저 수많은 그 동물들의 어떤 그 죽음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수 없죠. 예.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쵸. 예.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되게
엄청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살처분 하면은 이제 뉴스에서 보는 영상들만 딱 떠올리니까 보통 그냥 이제 땅에 파묻는 장면 이것만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질식을 시켜서 죽이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축종에 따라 다르고요. 네. 또 병이 어떤 병이냐에 또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네. 오늘 밤새도록 예. 네. 그리고 또 수의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근데 네. 제가 아는 한 네. 예, 닭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키우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지 방식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파트처럼 아, 키우는 네. 그런 방식은 뭐 질식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데서는 뭐 빨리 신속하게 이제 다 죽여야 되니까 네. 그럼 환풍기를 끄면요 네.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한 3만 마리 정도씩 네. 있거든요. 네. 열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서 질식을 시키는 방법이고 CO2 가스를 네. 이제 주입을 해서 질식시키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육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먹는 닭들 네. 그 닭들은 밑에 이렇게 깔아서 키우거든요. 네. 그런 닭들은 이제 이 포대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네. 그 포대에다가 CO2를 주입을 해서 그렇게 죽이게 되죠. 아, 그럼 그 일일이 그 작업을 해서 다 이제 땅에 묻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거기 중에서 산 닭들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살처분 정책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살처분 정책은 어떤 걸 쓰고 있는 건가요? 이 살처분 정책의 네. 이 함의가, 네. 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뉴스에 봤을 때, 네. 뭐가 왔습니다. 살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종 이제 질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역이라든지 우패역, 구제역, 네.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그 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네. 이제 그런 병들, 일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병들에 대해서 살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고요. 네. 축종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네. 죽이는 방식이 이제 또 다 다르죠. 네.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네. 백신을 접종하는 네. 그런 국가고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책을 읽어봐서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한 걸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네. 이 살처분 정책과 관련돼서 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아, 네. 백신을 쓴다라고 하면 네. 흔히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네. 안 걸릴 거야, 네. 괜찮을 거야, 네. 백신이 무슨 치료제 같은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네.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백신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네. 병의 전파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 치료가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코로나도 백신 네. 맞는데 네. 다 걸리잖아요. 네, 예. 똑같아요. 예. 물론 백신을 맞으면 네. 치료하기보다 병의 전파 속도를 낮추고 또 우역 같은 경우에는 네. 백신을 통해서 네. 극복이 된 질병이에요. 네. 더 이상 이제는 그거는 주사를 맞으면 네. 예. 천연두하고 우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류사에서 네. 극복된 질병이 주사로 극복된 질병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되는 네. 그런 백신은 네. 우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제역은 네. 이 백신을 맞추면 어떤 네. 항체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백신하고 네, 똑같이. 그쵸. 그래서 걸린 지금 어디에서 항체를 검출했는데 네. 이 농장에서 구제역 네. 이렇게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네. 해서 항체를 보니까 걸렸어요. 네. 그러면 그 농장은 바로 살처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이거는 네. 구제역과 같은 이런 네. 질병들은 왜 일종이냐면 네. 엄청 빨리 퍼지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축산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동물들은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료 차량이라든지 뭐 네. 여러 차량 그리고 이게 또 뭐 야생동물들 쥐나 뭐 막 그런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만일 뭐 경기도 포천에서 뭐 터졌어요. 네. 그다음 옆에 어디로 갔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서 포천 뭐 경기도 어디쯤에서 네. 길목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죽여서 길목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백신을 맞히게 되면 네. 전파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안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다 죽였어야 되는데 네. 뭐 안에 반경 100m 안에 500m 안에 1km 안에 3km 안에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포위 접종 방식을 써서 네. 백신으로 낮춰놓고 네. 최소한만 살처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 언제 바뀐 거예요? 2010년에 터져서 네. 2011년도에 네. 2010년도에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살처분이.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죽이니까 네. 도저히 이제 그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네. 너무 많이 죽이게 되니까 구제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 우리도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로 바꾸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부터 네.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그 살처분의 범위를 줄여준 역할만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게 네. 살처분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살처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먼 옛날로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된 것도 네.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네. 살처분은 18세기에 나왔죠. 1700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로마의 교황의 주치의였던 네. 란치시라고 하는 의사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로마 이제 교황이라고 하면 네. 정말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네. 그분의 주치면 네. 아마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였던 네. 그런 사람이었겠죠. 네. 16세기부터 유럽에 네. 우역이라고 하는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병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위험하다기보다 네. 치사율이 엄청 높았어요. 우역인데 소한테 걸리는 어떤 네. 그 린다페스트 혹은 캐슬플라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걸리면 치사율이 80%가 넘고 90몇 프로가 넘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전염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게 네. 우유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지만 네. 그 당시에는 소가 힘을 못 쓰면 농사가 안 되는 그쵸. 그런 시대였죠. 네. 그런데 소가 다 죽어요. 네. 엄청 빠르게 죽어요. 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을 상실하죠. 당장 가을이 되면 기근이 네. 들겠죠. 네. 네. 그러면은 국왕이든 교황청이든 어디든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태가 계속 가게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여하튼 이 자연재해인데 네. 이거를 제대로 통제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네. 정부를 네.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란치시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네. 이거 이탈리아를 확 쓸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이 유럽에 네. 큰 질병이 돌았는데 네. 근데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고 네. 지금처럼 뭔가 백신을 제조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반에 아무것도 없었죠. 네. 다만 추측하건대 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병이 전파된다 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란치 씨가 고안을 네. 했죠. 길목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선제적으로 네. 병이 안 걸렸는데 네. 얘가 만일 뭐 우리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원주, 충주, 네. 문경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네. 자 원주에서 걸렸는데 네. 야 문경까지 그 삼락이 되고 밑으로 계속하면 다 퍼지니까 그쵸, 예. 충주쯤에서 거기에 있는 소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네. 그 정도만 해도 그쵸.
길목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봤는데 된단 말이죠. 네. 컨트롤이 됐어요. 네.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영국에서 야 이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네. 네. 어디 빠져나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이거를 제도화시키자. 네. 그래서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이 그거를 제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벌써 몇 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3,400년. 네, 3,400년 됐죠. 네. 그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네요, 이게. 그렇죠. 네. 현미경이 없던 그 시절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뭐 사회를 지키고 뭐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이 좀 희생된 그런 부분이 없지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영 제국에서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보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했고 영국이 당시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을 등에 입고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당시에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 호주, 인도, 뭐 그쵸, 중국, 네. 뭐 일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완전 아프리카까지. 네. 근데 영국이 이게 제도화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형태도 비슷하죠. 네.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이제 국가에서 이 방역 정책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농장주한테 너희 빨리 신고해. 그럼 우리가 보상 다 해줄게. 근데 빨리 신고 안 해? 그럼 너희한테 우리는 벌을 내릴 거야라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화를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아. 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구제역 때 일본에서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구제역이 찾아온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기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일본이 우역이랑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산 쪽에다가 그런 기관을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살처분부터 보여주죠.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 왜 이렇게 죽여? 막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 뭔가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병이 통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역, 구제역이 돈다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걱정을 했는데 저 사람들 되게 똑똑하네, 뭔가 선진적이다 라는 그런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영국이 그런 식으로 그 시작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영국이 이거를 그렇게 제도화시킨 배경에는 너무 많은 식민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고기 혹은 살아있는 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쵸. 싼 값에. 근데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도화를 시켜야 되겠죠. 얘는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얘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키우던 원래 되게 좋은 종들 그런 얘들은 살처분 안 해야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딱딱딱 매기고 자, 살처분을 하는 국가는 청정국이야. 그리고 우리 영국은 청정국이야.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청정국끼리만 해.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